인적이 드문 시골 산장 등에서 일명 산또박을 벌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조직폭력배부터 가정주부까지 다양했습니다. 오선열 기자입니다. 어두운 산골 마을에 홀로 불을 밝힌 건물. 경찰이 들이닥친 곳은 도박장이었습니다. 방 한가운데는 천이 길게 깔려 있고 바닥에는 화투패가 널브러져 있습니다. 별실과 화장실에는 급하게 숨긴 듯한 지폐와 돈 뭉치들이 발견됩니다. 보이지? 네. 황급히 숨겼는지 창문 밖으로 던진 가방 안에는 수표가 다발로 들어있습니다. 심야 시간 산골 마을 회관에서 화투 도박의 일종인 이른바 산도박이 벌어진 겁니다. 한 칸, 두 칸, 세 칸이죠. 이 선수들은 이제 선수를 찍세라 그러는데 양쪽에 앉아요. 쭉 앉아요. 그럼 여기서 핫토레이스 먼저 이제 세 장을 보이도록 깝니다. 조직폭력배 42살 김모 씨 등 6명은 인적이 드문 시골 산장이나 마을 회관에 도박장을 개설했습니다.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26차례 도박판을 벌이고 스스로 명목으로 6,500만 원을 챙겼습니다. 가정주부나 자영업자 등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 도박 현장에서는 제가 10여 명 정도를 현행범으로 근거를 했었습니다. 근거했던 피의자들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됐습니다. 경찰은 조직폭력배 김 씨를 구속하고 산도박 연락책과 운반책, 참가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전남 광양에서 TV조선 오선열입니다.